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갑자기 복근 운동 하나 알려드리려고 카메라 켰습니다. 오늘 복근 중에서도 이제 날씨가 너무 많이 따뜻해졌잖아요. 근데 여자분들이 가장 얻고 싶어하는 복근이 어떤 복근이에요? 11자 복근. 11자 복근? 11자 복근 양쪽 옆에 이렇게 있는 거. 이 11자 복근이라고 하는 거는 외복사근. 복근 중에 양쪽 옆에 있는 외복사근이라는 데를 조금 자극시켜주면은 이렇게 라인을 조금 잡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복근 운동만 한다고 복근이 나오는 건 아니야. 그거 뭐 해야 돼요? 살 빼야 돼요? 네. 어떻게 살 빼요? 식단. 식단이죠. 깨끗한 식단을 통해서 복부의 지방을 걷어내야 안에 있는 복근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도 복부를 자극시켜주면 거기가 조금 활성화되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여자분들이 원하는 복근, 11자 복근을 만들기 위한 복근 운동 두 가지 알려드릴게요. 두 가지만 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제가 이제 촬영을 하면서 해설을 하고요. 우리 선생님께서 시범을 보여주는 동작으로 영상을 찍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편안하게 누워보시면 돼요. 편안하게 누우시고 여러분들 크런치 동작 아시죠? 크런치. 자, 다리를 좀만 더 접으시고요. 그 상태에서 짧게 원래 하던 대로 해볼게요. 시작. 후 하나, 후 둘. 보통 이렇게 하면은 상복부, 중복부 이렇게 조금 자극이 돼요. 근데 외복사근 옆쪽 11자 복근 옆쪽 라인 만들고 싶으시면 간단합니다. 먼저 11자 복근 중에 오른쪽을 자극시켜 주시고 싶으시면 왼쪽 다리를 바닥으로 대주세요. 오픈해서 요런 형태로 대주시면 돼요. 니은자 모양이 되겠죠, 다리가. 그 상태에서 오른쪽 손을 얼굴을 가리면서 정수리를 한번 잡아보세요. 네, 그렇게 더 위에 잡아보세요. 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상태에서 반대손, 반대손은 자극 부위인 오른쪽 외복사근을 잡아보세요. 11자 복근 라인을 잡아보세요. 그렇죠. 그 다음에 손가락으로 살짝 눌러주시면 됩니다. 네, 그 상태에서 오른쪽 팔꿈치가 오른쪽 무릎에 오듯이 쭉 당겨서 올라오시면 돼요. 올라와 보세요. 하나, 내리고, 둘, 후, 내리고, 셋. 자극 와요? 그쪽에? 안 와요? 안 와요? 해봐요. 올라와 보세요. 하늘 보고 올라와 보세요. 고개 옆으로 틀지 말고. 하나. 그렇지, 하나. 그렇지, 둘. 그렇지, 그거지. 셋. 오죠? 넷. 다섯. 여섯. 좋아요. 어때요? 거기 오죠? 오른쪽만 딱 오죠? 아까 처음에 느낌이 안 왔다고 하는 거는 뭐냐면 몸을 옆으로 틀어보세요. 올려보세요. 이렇게 실시했거든요. 그러니까 복근에 오는 게 아니고 옆구리만 접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잘못된 자세. 어떻게? 다리를 이 모양으로 했으면 그냥 일자로 해보세요. 일자로 올라오면 자동으로 오른쪽만 자극이 돼. 한 번 더. 후. 어때요? 오죠? 네. 좋아요. 반대 한번 해볼게요. 반대. 시작. 하나. 그냥 일자로 올라오면 돼요. 하나. 그렇지. 다리 모양만 이렇게 해주시면요. 그냥 일자로. 둘, 셋, 넷, 후, 다섯. 올라갈 때 호흡해요. 여섯, 후, 일곱.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11자 복근을 위한 복근 운동을 실시했어요. 크런치 동작에서 한쪽 다리만 오픈시켜주고 실시하시면 한쪽만 느낌이 와요. 근데 포인트는 팔 잡았을 때 이렇게 이 옆에 잡고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거는 얼굴을 가려서 이렇게 정수리 잡고 살짝 당겨주면서 올라오는 동작으로 하시면 되고, 두 번째는 반대손으로 그 복근을 눌러주는 거예요. 한쪽에 복근을 눌러주면 그쪽에 느낌이 더 전달이 딱 잘 된단 말이에요. 자, 두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동작은 레그레이즈를 변형해서 외복사근이 오게 할 수 있는 동작이에요. 해보겠습니다. 처음에 기본 동작 레그레이즈 한번 해볼게요. 자, 내렸다가 올리고 하나, 후, 둘. 자, 이렇게 되면 레그레이즈 동작이었는데요. 레그레이즈 동작에서 상체만 살짝 일어나 주시면 돼요. 일어나 보시고요. 네, 일어나고 손으로 뒤에 바닥을 잡으시면 되고, 다리가 오른쪽이면 오른쪽 엉덩이를 대게 약간만 비틀어 주세요. 네, 왼쪽 엉덩이 살짝 떨어졌죠? 그러면 이런 형태가 돼요. 정면에서 보면 이런 형태에서 똑같아요. 다리 들어 올리시면 돼요. 시작. 하나, 짧게. 하나, 짧게 해도 돼요. 둘. 그렇지. 셋. 후. 넷. 후. 다섯. 그렇지. 여섯. 후. 일곱. 후. 여덟. 위로, 위로. 당기시면 안 돼요.
후, 열, 그렇지. 좋아요. 그 다음에 다시 양쪽 엉덩이 대고 반대쪽으로 왼쪽이면 왼쪽 엉덩이만 대시고 그렇죠. 이런 상태에서 들어주면 돼요. 시작. 하나, 그렇죠. 둘, 당기는 거 아니에요. 셋, 넷, 다섯, 여섯, 일곱부터 여덟, 후, 아홉, 후, 열, 그렇지. 내려놓으시고요. 자, 그래서 오늘 크런치를 변형한 외복사근 운동, 그 다음에 레그레이즈를 변형한 외복사근 운동, 이렇게 두 가지 배워왔어요. 일단은 복근 운동도 중요하지만 식단 같이 하시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식단은 제가 예전에 했던 거 여기 위에 이쪽 위인가? 띄워놓을게요. 그거 식단 한번 보시고 식단 병행을 하셔야지 지방이 걷어내고 복근이 보이는 거기 때문에 식단 같이 해보시고 지금 한 거는 크런치 변형한 외복사근 운동 5세트, 레그레이즈 변형한 외복사근 운동 5세트 해서 총 10세트 하시고 개수는 포기 시점까지 내가 못할 때까지 들어올리시면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름맞이 여자분들이 가장 원하시는 11자 복근 만들기 복근 운동 두 가지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안녕.